대구 MBC 장사 60주년 특별 기획. 나는 한반도의 가수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순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계절별로 누릴 수 있는 풍경도 참 다양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봄이면은 흩날리는 벚꽃잎을, 여름이면은 시원하게 펼쳐진 푸른 바다를, 그리고 가을이면은 울긋불긋 금수강산 삼천리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그 단풍 절경을, 이것을 보고 싶어하고 또 사진으로도 간직하고 싶어하죠.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왔고 전국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높은 공중에서 보면은 그 단풍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내려오는 게 보일 것 같습니다. 단풍을 보면은 야, 정말 아름답다, 환상적이구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슬프고 쓸쓸하지? 라는 이런 감상도 들더라고요. 슬프도록 아름답다라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가수 역시 화려한 수식어와 스포트라이트 너머로 슬픔과 눈물을 간직한 채 살다 간 애련의 인물이지요. 이제는 전설이 된 30명의 한반도 근대 가수들을 만나보는 이 시간, 오늘 소개할 그 11번째 주인공입니다. 작곡가 박시춘, 작사가 반야월 등과 함께 한국 가요계의 3대 보물로 불렸던 가수 이난영 편입니다. 우리 옛가요에서 그 봄이라는 그 말이 보통 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봄맞이라고 하는 이난영의 노래를 들으면 막 그냥 눈물이 날 것 같고, 해마다 다가오는 봄이지만은 그 봄이 너무너무 살뜰하고 정겹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러한 봄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절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막그 이난영의 그 목소리의 특징, 장법의 특징이 참잘 나타나 있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얼음이 풀려서 무루에 흐르니. 그런데 이 흉내 낼수 없는 어떤 콧소리, 이난영만이 낼수 있는 아주 그 매력적인 비음이 있거든요. 그 비음을 들으면은 이난영을 막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막들 정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슬픈 느낌. 그리고 막그 내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보호 충동 뭐 이런 것까지도 막 생겨나는데요. 이난영은 이렇게 막 애절한 하소연, 어떤 막그 가슴속에 맺힌 한, 그다음에 막 쓸쓸하고 서러운 이런 것들을 막 풀어내는 그런 능력의 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봄맞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이난영의 그 생애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또 떠오르는데 이난영은 가수로서는 아마도 여간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최고의 인기, 오케이 레코드사에서의 어떤 히로인이라고 하죠. 가장 중심적인 가수. 그 오케이 레코드사에서는 대표 가수들로 엮은 조선 악극단을 꾸려서 일본 전역을 거의 한번 나가면은 두 달씩 혹은 뭐길 때는 두달 반까지 일본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조선 악극단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그 조선 악극단에서도 최고의 인기 가수는 바로 이난영이었다라는 거죠. 일본에서도 먹혔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중심인물이었는데, 그러나 한 여인으로서는 또 불행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었던 작곡가 김혜송이 6.25 전쟁 과정에서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공산군에게 납치되어서 북으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인데요. 생부하부가 되고 말았죠. 수없이 많은 그 자녀들, 보통 뭐 8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미국에 가서 활동하는 이난영 여사의 딸 김시스터즈의 그 증언에 의하면 자녀를 12이나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12남매. 아이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 5명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8남매가 남아서 성장을 했는데 자기 그러니까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둘과 작곡가인 오빠 이봉룡의 딸 하나와 셋을 노래를 가르쳐서 미국으로 진출시킨 게 김시스터즈죠. 자녀들 전부 미국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서울에서 외롭게 살다가 우울증까지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도 경험했던 이 이난영. 그런데 그긴 세월을 돌고 돌아서 가수 남인수와 마지막 사랑을 불태웠던 또 그런 아픈 사연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남인수마저도 이난영을 홀로 남겨둔 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홀로 남은 이난영은 그 고독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 속에서 이난영 자신도 스스로 삶을 마감해버렸던 것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 사람 살릴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도 상관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가수 이난영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안타깝지만 더는 손쓸 방법이 없군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안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1962년 6월 26일. 오랫동안 폐결핵을 앓아왔던 가수 남인수는 이난영의 품에 안긴 채
꺼져가는 숨을 겨우 붙들고 있었다. 인수 씨, 정말 이대로 날 떠날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 마, 응? 가지 말아요. 울지 마. 나 이제 더 이상 혼자 남겨지기 싫어. 나를 봐서라도 기운 차려보란 말이야. 누구세요? 아, 오셨어요? 인수 씨, 애들 엄마 왔어요. 아, 그런 전 잠시. 아, 그냥 같이 있으세요. 이 사람한테 그리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도 않은데. 남인수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녀는 남인수의 조강지처인 김은아였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내고 갔으면 자리나 살죠. 이게 뭐예요? 미안해. 그리고 애들 잘 좀 키워줘. 저기 저 사람 마지막 지켜봐줘야죠. 아니요, 저 사람한텐 당신이면 충분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잘 이만 가볼게요. 인수 씨, 난 이렇게 당신이 내 무릎 베개 하고 누워 있으면 참 좋더라. 다리 저리지 않아? 몰라.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 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만 같거든. 참, 그날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났던 날. 목포가요제 가수 대기실에서 말이야. 인수 씨만 나한테 반한 건 아니었어. 실은 나도. 또 고백할 기회를 놓쳤네.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늦지 않게 내만 고백할게. 편히 자, 인수 씨. 사람이 살아가다가 제일 어렵고 힘든 게 고독이 아닐까요? 고독을 이기게 하는 가장 커다란 힘이 가족이겠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행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고 외돌토리로서 나 혼자 이 세상에 달랑 놓여 있다. 이거 정말 숨이 막히고 미칠 것 같은 고독감일 것 같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이난영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남편을 북으로 이렇게 납북을 당하고 아이들도 전부 미국으로 다 보내고 홀로 남은 그 어머니의 그 심정. 그래서 막 그 술에도 의존을 해보았지만은 해결이 되지 않고 마약까지도 이래 손을 댈 정도로 불행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정신적으로는 우울증까지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난영의 절박한 심정이 어땠을까 참 이렇게 그 헤아려 보면은 가슴이 꽉 메입니다. 그때 이난영을 지극정성으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가수 남인수였습니다. 아무튼 이난영의 최고 전성기를 가능하게 했던 노래 목포의 눈물과 목포는 항구라고 하는 노래를 연속으로 감상해 보시겠는데요. 이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는 이 노래가 한창 히트할 때 서울에 왔던 미국의 그 하와이안 기타 연주자 다크미네라고 하는 분이 우연히 이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곡조가 세계적인 곡조입니다. 미국의 그 재즈 블루스계의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노래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크민의 연주로 목포의 눈물 곡을 연주한 음반이 오케레코도사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 그 음악 연구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목포의 눈물 속에는요, 그 이 목포는 바로 호남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호남 하면은 판소리의 동편제와 서편제가 떠오르죠. 그 판소리 가락의 전통이 이 노래 속에 반영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호남에 유명한 민요가 있죠. 바로 육자배기. 육자배기 가락의 그 유장한 분위기와 한스러움이 이 노래 속에 또 담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다크민의 말처럼 미국의 재즈나 블루스의 색조 이것까지도 합쳐져서 이 노래는 그야말로 일찍부터 세계화의 어떤 표본을 보여주었던 노래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참 대단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난영은 이 노래 한 곡으로 완전히 스타덤에 올랐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목포는 항구 그리고 목포 테마의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는데 목포 테마 노래 두 곡을 연이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삼호도 파도
오늘 이난영의 노래를 원읍시 들으시죠. 원읍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지금까지 세 곡밖에 듣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 세 곡으로도 이난영의 창법이 지닌 그 매력과 그 놀라운 어떤 효과 이것을 충분히 맛보셨을 것 같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봄맞이 목포에는 물, 목포는 항구. 와, 이난영 노래가 그냥 막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막 애절하고 뭔가 막 그 슬픔을 자아내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서러움 이런 것들이 무럭무럭 솟구쳐 나죠. 이난영의 그 무덤은 1968년에 세상을 떠난 뒤에 경기도 파주의 공동묘지에 묻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다음에 목포에서는 목포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목포의 상징이 최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포 하면은 목포의 눈물이죠. 이게 최고죠. 라고 하니까 아,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난영 여사의 묘소가 어디 있나? 여기 경기도 파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벌초는 누가 하나? 자녀들이 아무도 한국에 없어서 벌초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난영 여사의 노래를 사랑하는 가요 팬들이 가서 낯을 들고 벌초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이구나. 이난영 여사의 묘소를 우리 목포로 옮겨오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목포 삼학도에서 그 목포 앞바다에 그 세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는데 그게 삼학도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섬의 그 기슭 중턱에 이난영 여사의 무덤을 옮겨와서 수목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가보면 정말 아주 무덤으로 보기에는 전혀 을씨년스럽지 않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이난영의 노래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난영 그 동산이라고 쓰여진 돌비석도 세워져 있는데 올라가면은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난영의 대표곡 여섯 곡이 메들리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전역에 어디 가서 무덤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해 봄에 이 이난영 여사의 그 무덤을 방문했더니 한 그 술 취한 취객이 이난영 여사의 무덤 앞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춤을 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와, 참 보기 좋더군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께서도 목포를 한번 가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일부러 삼학도에 이난영의 무덤을 꼭 찾아가셔서 무덤에서 들려오는 목포의 눈물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역시 이난영의 창법상의 특징이 잘 살아있는 노래 바다새 즉 갈매기를 노래한 것입니다. 해적을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칠 텐데요. 책갈피에 간직하고픈 예쁜 단풍잎처럼 소중하고 의미 있는 반짝이는 일요일 오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연 배우의 이미지 유강국 김묘선, 김혁 해설의 조영주, 쇼폼 촬영의 백승봉, 음악의 한세영, 극본 조인희, 연출 허문호, 진행에는 저 이동순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내게 울지 말아요. 굽더리 성창가에 안개 쳤는데 저 멀리 가물가물 등대불 하나 오늘도 아 동백꽃만 물에 떡하네. 바람아 불지 말아요. 얼룩진 낭자